사실 선거를 앞두고 이 선심성 정책들이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사실 겁나요. 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제 의혹만 정책에 보이시나 봐요. 사실 선거를 앞두고 1.4분기 소비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사실 선거를 앞두고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경제 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률이 오르고 내수가 5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당초 소비 절벽이나 고용 절벽을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특히 대구시는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스포츠 융복합 산업 발전의 비전을 선포하고 교통망 구축을 비롯해서 경북 발전을 촉진할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